형님 제가 할게요. 내가 할게. 네, 그럴까. 아, 유도 앞에 타라. 학생 면허 있어? 초등학생 운전해도 되나? 발 다냐니까? 단다고요. 발 타? 단다고요, 단다고요. 아, 좋다. 오늘 희승이 오시니까, 야, 너무 좋네. 정훈이 형이 뭐라고 한 것 중에 재밌었던 이런 거 없어요? 1박 2일 뭐 촬영하면서? 오빠, 뭐,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말을 재밌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맨날 힘든 얘기만 하고. 빙판 같은데 위. 아, 빙박. 나랑 정훈이 형이랑. 그날도 진짜 입 돌아갈 뻔했다고. 아, 집에 와서 또 일렀군요. 다 이르죠. 나도 제보를 받았어. 어, 진짜? 집에만 가면 형 저를까지 다 물어본대, 애처럼. 진짜 다 물어봐요. 형이잖아. 여보, 나 뭐 먹을까? 진짜, 여보, 뭐 먹을래? 진짜 다 물어봐. 여보, 어디 갈까요? 진짜 다 물어본대. 진짜. 그리고 오늘 무슨 맥주 먹고 싶은지, 무슨 라면 먹을 건지도 물어봐. 아, 진짜요? 네. 와. 동물 라면 먹을까? 와. 진한 라면 먹을까? 진짜. 숟가락으로 먹을까? 젓가락으로 먹을까? 네, 그 정도도 물어봐요. 와. 물어보고, 다 컨펌하고. 와. 저희 신랑은 어디 나갈 때도 옷 입을 때도 옷 입어서 다 보여주고 오요. 응, 오빠 하얀 티 아니고 회색으로 갈아입어봐. 그럼 다시 회색으로 갈아입어요. 남자들이 되게 귀찮은 건데 환복? 어? 아 다섯 번도 여섯 번도 계속해요. 진짜요? 네. 판단을 아예 못해요, 판단. 어, 진짜 우리랑 할 때 판단 엄청 잘하는데? 판단은 회로가 없어요, 오빠는. 정훈이 형이 판단을 해주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기 또 이제 큰 형이니까. 네, 근데 오빠는 제가 일거수 일투족을 보고하고 얘기하고. 오, 사랑꾼이다, 사랑꾼이야. 이건 좀 난 배워야겠어. 맞아, 이건 괜찮은 것 같아. 왜냐면 대화도 계속 어, 이어가면서. 뭐, 그러니까 어머니한테는 뭐, 야, 뭐 괜찮냐, 안 힘드냐, 뭐 잘했냐 이러면, 어, 괜찮아, 안 힘들어. 잘했어. 이렇게 그냥 이렇게 괜찮다고 하고 저한테는 와서 막 무릎이 아픈데 다리가 아픈데 뭐 다리가 아프다. 아니다. 딱 내가 보니까 딱 형수님 같아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맞아. 저 진짜 우리 아들이라는 게 딱 맞아요. 완전 집 가면 애기 되네. 완전 애기예요. 완전. 정훈이 형 귀엽네. 몰랐어? 어. 귀여운 캐릭터예요. 귀엽다. 약간. 귀엽다. 와. 근데 뭐 보니까 형수님도 싫지 않네. 좋아하시네. 근데 안 말하면 또 좀 싫을 것 같긴 해요. 오히려? 네. 막 독단적으로 하는 것도 별로일 것 같긴 해요. 형수 그리고 저기 저 물어볼 게 있는데요. 네. 빨리 결혼하셨잖아요. 네. 결혼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 둘이 있거든요. 아. 예. 그 44세의 김종민 씨. 아. 32살의 딘딘 씨. 네. 문제점이 뭡니까 도대체? 아. 근데 딘딘은 아직 혼자 있는 게 좀 좋은 나이 아닐까요? 근데 너무 부러워요, 막. 진짜요? 네, 저 어렸을 때부터 되게 가정을 꿈꿔서. 아. 근데 점점 나이 먹어서 종민이 형도 옆에 있고 결혼한 형들도 옆에 있으면 뭐가 행복일까? 근데 혼자 있는 것도 저는 혼자 있는 것도 저는 어, 정훈이 형 귀가 솔직히 산데? 갑자기? 왜냐면 우린 너무 일찍 결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보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까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시행착오 같은 게 있어서 저는 이게 연애도 진짜 많이 하고 막 놀 만큼 놀아보고 결혼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야 나랑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을 잘 만나는 것 같아요. 그게. 뭐야, 여기가. 오, 이건 뭐야? 여기서 캠프가 여기야? 이게 한옥집인데? 그러니까. 와, 이거 뭐냐? 백캠 이쁘다. 아니, 한옥마을인데? 저 한옥이 백캠이야? 우와. 우와. 꽃도 있어. 못 봤어. 우와. 와, 진짜 예쁘다. 이야. 진짜 예쁘다.
어, 감이다, 감. 이거 먹어도 되나? 오. 감 말린 거. 점프해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어, 이거 게임으로 먹어야지, 우리는. 아. 먹어도 돼요, 점프해서? 우와, 냄새. 어디부터 갈까? 그냥 못 들어가겠네, 여기는. 우와, 문이 어떻게 이렇게 돼 있어? 뭐야. 이게 바람 잘 통하라고. 아, 진짜로? 올려놓는 거야. 옛날 한옥이 이렇게. 올려놓는 거야? 통풍 잘 되라고. 오. 너무 아늑하다. 여기 진짜 예쁘다. 여기 너무 좋다, 근데. 너무 좋다. 여태까지 왔던 데 중에 제일 좋지 않았어? 이쁜 걸로 치면 제일 이쁘다. 저것도 뭐야? 우와, 저기 봐. 우와. 우와, 대나무길. 야. 죽게? 야, 멋있네, 진짜. 저기? 어, 예술하네. 여기 시스도 와. 여기 진짜 짱이지? 이리 오느라 한옥이 아니라서 좋다. 어떻게 이렇게 꽃이 딱 여기가 아니야? 어, 예술인들이 살 것 같은 한옥이다, 그지? 아, 여기 앉아가지고 밥도 먹고 차 한잔 딱 먹고. 일로 와요, 로미오. 와, 너무 좋다. 우와. 어, 줄리엣, 아, 내가 줄리엣인 거 아니야? 어, 원래 로미오가 밑에 있나? 아, 그치. 오, 로미오. 어서 가세요. 아버지가 보세요. 지연 로미오? 뭐야? 어서 아버지가 싫어한단 말이에요. 빨리 가세요. 어? 날 사랑한다 했잖아. 사랑은 오지만 이거 안 돼요. 12시 전에 부르지 말아요. 알았어요? 어, 어우, 지금, 아, 아버지께 어떻게 들어갈게요. 오케이. 아, 너무 예뻐. 어, 나는 이런 게 진짜 좋은 것 같아. 아... 고층 빌딩보다 이런 게 너무 예쁘지 않아, 오빠? 어떻게 이렇게 꽃감도 예쁘게 다듬어줘. 그러니까 마늘 이런 거 다 예뻐. 어디서 우리 마이야? 뭐야? 마늘 좀 챙겨, 형. 우리 둘째. 아, 저기 그... 형수님 집 같아요. 오, 너무 좋아요, 여기. 오빠, 나 막 여기 이런 데서 옛날 살았던 옛 생각이 떠오르는 것 같아. 아, 베르사유는 넘어갔어? 거기 앉아봐. 여기였어? 어, 이런 데서 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 너무 좋다. 우와. 예쁘다. 와. 예쁘다. 오케이. 어, 여기 방이, 아, 이거야? 아, 그러면은. 방이 여기 두 개. 아, 여기 따로 써, 우리는? 우리가 밀어줄게. 오, 야. 어, 화이팅. 어, 오늘. 화이팅! 어, 오늘 고백해. 셋째야? 화이팅, 화이팅! 그러니까, 형, 상대방도 호감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다 해준 거예요. 네, 다 해줬어. 어, 나는 그 이쪽 방에 많이 드는데, 형은? 나도 여기. 어, 그래? 너도? 어, 나도. 나는 여기가 좀 있는 거 같아. 너, 아니, 형님, 뭐... 저희가 방이 두 개인데 정훈이 형만 갈 거예요. 네, 여기 최고령자가 못 들어와가지고. 네. 네, 좋은 시간 네, 보내세요. 네. 네. 아, 남들 여기 좋긴 한데. 가요, 어, 좀 아저씨. 아, 들어가요. 솔직하게 좋은 거 아니야? 아니, 솔직하게. 아, 솔직하게 좋은 거 아니야? 아, 들어가서 저기 얘기해요, 우리끼리. 아, 두 분 또 어떤 얘기 할까? 아. 엄청 좋네, 여기. 나중에 나이 들면 이런 데 살면 좋겠다. 어떻게 이렇게 개조를 할까? 어, 너무 좋다. 진짜. 진짜 여행 온 것 같다. 따뜻한 내는 점으로 가고 적당히 날이 좋아서 이런 밤은 네가 보고 싶은데 너만 괜찮다. 우리가 그때 마지막으로 여행하고 처음이니까. 맞아. 아, 진짜 웃긴다. 애들이 막 다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뭘? 오빠, 거기 우리 엄마들도 다 오빠 놀려주는 거 다 알거든. 아, 진짜? 어, 그래. 언니, 오빠 깜짝 놀랐어요? 기절했어요? 막 이러면서 지금. 그래서 180이 온 거야? 아빠 그래서 놀랐는데. 정훈이 형 놀래켜줘야 되는데. 아, 날 놀래키려 그런지 모르겠어. 정훈이 형 놀래키는 거 봐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노래 잘해?
진진이 못해요. 노래방 안 했다. 아, 그래도 저기 멤버들 중에 되게 아직 진진, 뭐 민우, 라비 다 어리잖아 아직. 그래서 좀 뭐랄까 약간 풋풋한 청춘의 기운이 있는 것 같아. 귀여워. 그치? 다 되게. 우리가 봐기엔 다 그렇지. 어, 되게 귀여워. 민우, 민우는 진짜 귀엽다. 그래? 어, 엄청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애기 같아. 우리 아들 같아. 난 밥빵. 딘딘이랑 라비는 어떻게 된다? 2살 차이.